이스라엘을 돕다가 국가 자체가 크게 성장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뜻밖의 엄청난 국가적 이득이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란 걸 아시나요? 국토전략TV? 세계의 부의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유대인들. 그러나 역사 속에서 그들은 수많은 박해를 받아왔고 소수자의 삶을 살았던 안타까운 역사가 있습니다. 놀라운 부분은 역사 속에서 그들을 도왔던 나라들이 국가적으로 거대한 부흥을 이룩한 것과 이와 반대로 그들을 박해했던 나라들은 어마어마한 몰락의 과정을 겪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관계되었던 나라들 중 국가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이룩한 나라 또는 몰락하게 된 나라들은 어느 나라들이 있을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번영한 나라 네덜란드. 16세기 유대인들은 유럽 전역에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15세기부터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어마어마한 반유대주의가 횡행했습니다. 왕실로 향하던 내부의 불만을 특정 민족으로 분산시키려는 효과를 기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1492년 스페인 알람브라 칙령에 의해 16세기부터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쫓겨나 벨기에의 브뤼셀, 앤트워프, 그리고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독일의 함부르크 같은 서유럽의 해안도시들에 정착했습니다. 그 후 세계를 제패하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이상하게도 급격하게 몰락을 하게 되었고 이와 반대로 갑작스럽게 부상한 나라는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장악하던 해상 항로를 야금야금 장악했고 당대 유럽에서 가장 선진화된 주식시장을 갖게 되었으며 벨기에 앤트워프는 세계 최대 보석거래 중심지로 부상하게 되며 이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유대인을 보호하기 위해 유럽에서 보기 드문 종교의 자유지역을 선언하였고 유럽 전역에 부유한 종교난민들이 네덜란드로 몰려들어 암스테르담은 당대 세계 최고의 상업번성 구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반면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을 박해한 지역 혹은 쫓아낸 지역이라는 오명이 남았으며 지금도 유럽 지역에서는 다소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지역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풍망한 나라 제정 러시아. 러시아 제국으로 알려졌던 러시아는 당대 유럽의 최강 대국이었습니다. 대용 제국과 함께 쌍벽을 이루던 러시아 제국은 시베리아, 청나라, 그리고 조선 바로 앞까지 국가의 영토를 넓혔고 심지어는 북아메리카, 알래스카까지 제국의 기세를 뻗어갔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유태인들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포그롬이라는 러시아 말이 있는데 이는 대박해를 뜻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포그롬이라는 단어가 제정 러시아에서 유대인들을 박해한 것에 대입되어 고유명사화 될 정도로 러시아에서 유대인들을 박해한 것은 역사에 크게 남게 되었습니다. 1881년부터 1921년에는 러시아 동부지방에서 무려 약 천여 건에 달하는 크고 작은 유대인에 대한 포그롬이 있었으며 이를 피해 러시아에 살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은 미국이나 서유럽으로 이주를 하게 됐습니다. 이 덕분에 부유한 유대인들은 서유럽, 영국, 미국으로 대거 이주를 했고 러시아에 있던 부의 상당수가 서유럽과 미주 등으로 이전되는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결국 1905년 러시아는 크게 망하게 됐고 1917년에는 결국 완전히 망해 소비에트 혁명으로 막을 내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세 번째, 부흥한 나라 영국. 영국은 이렇게 러시아에서 탈출한 유대인들의 주요 도피처가 됐습니다. 영국은 당대 선도적인 신교도 국가로서 유대인들의 그리 호의적인 국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곳곳에 영국에서 부유한 유대인들이 활약했습니다. 대표적 인물이 중국을 근거로 활약했던 영국 국적의 유대인 가문 사순 가문입니다. 영국은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어마어마한 부를 획득했는데 이 사순 가문을 통해 영국의 부가 매우 크게 형성됐고 대영 제국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국은 이스라엘 건국에도 도움을 줬는데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팔레스타인 땅 중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은 땅을 유대인들에게 불화를 하여 국가를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이스라엘 건국을 지원한 가장 결정적인 나라가 됐습니다. 네 번째, 부흥한 나라 사우디와 UAE. 사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는 이스라엘의 친구 국가는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반유대 정서가 심한 아랍계 민족들이기 때문이며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문제도 사우디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이스라엘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란 때문입니다.
이러는 지금까지도 그들의 교리상 미국은 큰 사탄, 이스라엘은 작은 사탄이라 부르며 교리적으로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한 극단적인 사명을 종교의 교리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성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는 나라인데, 놀랍게도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같은 아랍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란을 적대적으로 여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란을 상대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간접적으로 손을 잡아야 하는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란은 1979년 일어난 호메이니 혁명으로 인해 국가가 서방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었고, 이와 반대로 급부상한 나라가 바로 사우디와 UAE입니다. 이란에 석유 의존을 하던 서방 강대국들은 사우디와 UAE에 집중적으로 석유를 의존하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세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부국으로 떠올랐습니다. 현재도 표면적으로 사우디, UAE와 이스라엘은 다소 껄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뒤로는 아브라함 협정 등을 통해 이스라엘과의 협력을 가속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대한민국. 1917년 러시아 제국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자 수많은 러시아 동부에 살고 있던 러시아계 유대인들이 시베리아를 거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한국 해방 때까지 한국에서 거주했는데, 유대인들의 친절했던 많은 한국 사람들 덕분에 그들은 한국에서 생업을 유지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상하이로 넘어갔는데, 놀라운 부분은 우리나라 독립운동 기지가 있었던 상하이 임시정부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들 유대인들이 거주하던 유대인 게토 안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상하이 시오니즘 연합회 창립자인 로빈 기어, 유대계 체코인 마사리크, 가이다, 요제프 한쥐 등 유태계가 이끄는 체코 임시정부단은 한국의 독립운동을 직간접적으로 도와줬습니다. 1910년대 한국으로 들어온 100개 러시아인들에 대한 한국인의 호의가 한국의 광복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이는 우리 역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건국 후 이스라엘의 국방력 강화에 한국이 어마어마한 기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건국 초기 이스라엘은 중동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압박을 받고 있었는데요. 느닷없이 건국했다며 세계를 향해 고개를 내밀었던 이스라엘에 어쩌면 당연하게도 그 어떤 나라도 탱크 수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건국하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나라에 대한 낮은 신뢰도도 있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도왔다가 주변의 아랍권 국가들에 밉보여 석유 금수 조치라는 철퇴를 맞게 될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보유 중이던 EGA 셔먼 탱크들을 전부 이스라엘로 넘겼고, 이는 결국 이스라엘을 지켜내는 데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이후로 이스라엘은 중동 국가에서 노획한 T-55, T-62 같은 소련제 전차 등의 노하우를 한국 측에 보내면서 한국 방위산업 증진에 어마어마한 기여를 하게 됐습니다. 이후로도 이스라엘은 동해 표기, 독도 표기를 한국식으로 표기하는 유일한 나라가 됐고, 이스라엘 차량 판매 1위가 현기차가 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늘날까지도 여러 방면으로 한국의 방위산업 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몇 안 되는 대한민국에겐 아주 귀한 나라입니다. 1910년대 이방인들을 따뜻하게 보살핀 대가, 1970년대 쓸모없이 폐기 처분될 뻔한 탱크를 이스라엘에 수출한 대가 등이 지금 돌아와 한국의 근대화와 국제적 발을 넓히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한 대목입니다. 놀라운 부분은 최근 한국은 이스라엘의 최후 방국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2022년 한 해에만 이스라엘에 823만 달러의 무기를 수출했고, 지난 10년 동안 무려 3배가량 무기 수출량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오늘날 유대인의 미래 지정학자인 조지 프리드먼은 한국의 미래를 놀랍게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은 2030년까지 통일을 이룩할 것이다. 또 그 이후에 만주는 대한민국의 땅이 될 것이다 라는 미래 비전을 그렸습니다. 과연 한국은 조지 프리드먼이 그렸던 놀라운 그림처럼 크게 번영할 수 있게 될까요? 그런데 최근 이스라엘이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이란, 러시아, 북한의 무기 지원을 받은 무장 집단들에 의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 아이온돔도 무력화시킬 재래식 무기를 마구 퍼붓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부분은 그들 스스로 자기 민족을 인질로 사용해 SNS 등을 통해 반유대 감정을 세계에 확산시키기 시작하면서 국제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악감정을 널리 퍼뜨리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나라들이 멸망할 나라가 될지, 어떤 나라들이 부흥할 나라가 될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또 여러 나라들이 폭망과
큰 흥행을 거듭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누구 편이신가요? 그럼 국토전략TV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